과거 야외에서 사냥을 하고 소를 모는 등의 다양한 일을 하던 강아지들은요, 현대사회에 들어서는요 하루 종일 실내에서 단조롭고 조금은 심심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평안하면서도요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강아지가 좋아할 만한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요 또 그것을 자주 해줄 수 있다면요 강아지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자, 그럼 강아지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첫 번째로 편안한 잠자리를 좋아합니다. 강아지는 여러분이 없는 시간 대부분을요 잠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없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기 때문에 잠자리는요 항시 편안하고 푹신하며 또 안정감 있게 꾸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울 때는 따스하고 푹신하고 아늑한 잠자리를, 더울 때는요 시원한 잠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강아지가 평소 어디서 잠을 청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소를 아늑하고 푹신하게 꾸며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강아지의 물의 취향은요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천차만별이겠지만은요 대체로 흐르는 물을 더 좋아합니다. 이는 야생의 생태계에서는요 고인물보다는요 흐르는 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본능 때문에 흐르는 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입니다. 여러 군데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고요 최소한 그중 한 군데 정도는요 물이 흐르는 급수기를 설치해 주세요. 강아지의 음수량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새로운 간식을 좋아합니다. 이건 저도 좋아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요 강아지가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은요 아마도 간식을 먹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주는 많은 양의 간식은요 강아지의 행복감과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 전체 칼로리의 10% 이내에서 다양한 간식을 주시는 겁니다. 항상 양질의 좋은 간식을 일정한 양으로만 급여주셔야 합니다. 이왕 주시는 간식이니까 무언가 착한 일을 하거나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좋은 기억의 마무리로 주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보상이 따르는 즐거운 일이란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한다면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더욱더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당연하겠지만은요 강아지는 여러분과 산책하는 것을 아주아주 좋아합니다. 산책은요 강아지에게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과 여러분과 유대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는요 강아지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접 걷는 산책도 좋지만 너무 어린 강아지거나 체력이 약한 노령견 혹은 너무 작은 강아지의 경우는요 안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산책 방법에 들어갑니다. 몸을 직접 움직여도 좋지만요 안겨서 다니거나 혹은 유모차에 태워져서 다니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것을 보며 새로운 냄새를 맡고 또 다른 개나 다른 사람을 보고 느끼며 정신적인 안정과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충분히 좋은 산책 방법들입니다. 강아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한 산책을 시켜주세요. 아셨죠? 다섯 번째는요 강아지는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강아지는요 여러분이 무언가 말을 걸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즐깁니다. 강아지는 항시 여러분을 주시하고 여러분과 나름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과묵하게 있다면요 무심하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이런 무심한 태도는요 강아지를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강아지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대부분의 강아지는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못해도요 몇 가지 단어와 억양으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꾸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요 강아지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여러분과의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알아들으신 단어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다양한 대화를 시도해서 강아지의 삶을 조금 더 풍족하게 해주세요. 밥은 먹었어? 오늘 심심하진 않았어? 이건 어때? 맛있었어? 이런 간단한 것부터요 여러분이 밖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애환을 한번 함께 나눠보세요. 아마 조금 더 강아지와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강아지는 여러분이 만져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에서나 동물에서나 교감하고 교류하고 이해하고 친밀도를 높이는 데에는요 스킨십만한 것이 없습니다. 말하고 소통하고 만지며 스킨십을 통해서 친밀도를 높이며 교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란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아지와 사람은요 스킨십을 통해서 애정과 신뢰가 깊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는 행위는요 혀로 핥아준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이 강아지를 안심시키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마치 어렸을 때로 돌아가 엄마가 형제들이 혀로 핥아주며 안정감을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받는다는 돌봄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강아지는요 여러분이 쳐다봐주는 것만으로도 흥분과 행복감을 느끼겠지만은요 쓰다듬어주기까지 한다면은요 그 행복감은요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요, 강아지는 당연히 여러분이 함께 놀아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순히 집안 여기저기로 이동하며 강아지를 불러들이는 놀이도요 좋은 놀이 활동에 들어갑니다. 아니면은요, 강아지와 함께하는 숨바꼭질 놀이도 괜찮습니다. 강아지가 장난감을 좋아한다면은요, 장난감을 들고 밀고 당기는 터구놀이를 해서 젊고 힘센 강아지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후각놀이 활동도 좋습니다. 일명 노즈워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강아지를 기다리게 한 상태에서 작은 택배상자나 종이박스 혹은 쇼핑백 등을 거실에 늘어놓고요, 몇 군데에 강아지가 좋아하는 트릭 같은 간식을 숨겨놓는 겁니다. 그럼 강아지는요 이내 코를 킁킁거리면서 간식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콩 같은 퍼즐 장난감을 놀이 활동도요 강아지에게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그런 놀이에 들어갑니다. 여러 놀이를 통해 피곤한 강아지가 행복한 강아지입니다. 아셨죠? 오늘은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 7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